사귀는 걸 정말 못하는데요. 왜냐면 회장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일단 이렇게 간 다음에 나랑 같이 매점 갈래?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무사히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아바입니다. 네, 저는 퍼플키스 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 유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의 이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 민서입니다. 네, 저희 퍼플키스 이번 개묘년을 맞이하여서 잘나가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네, 저희 우아는요, 말 그대로 올해는 월클이 되기 위해서 예! 아주 힘있게 지원을 예! 했습니다. 와! 올해 하고 싶은 말을 좀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올해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23년 마지막을 되돌아봤을 때 좀 더 보람있고 행복한 한 해가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득근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랩을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올해 첫날부터 계속 외치던 말이 있었는데요. 근살! 긍정적이게 살고 싶습니다. 근살! 감사합니다. 한번 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머지는 직접 출마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장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그 딱 한번 했을 때 굉장히 약간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포에버!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포에버! 친구들이 눈이 크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개구리 닮았다고 많이 불러줬습니다. 저는 20세기 소녀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고등학생의 청춘, 우정 이런 것도 담겨있고 또 90년대 배경이다 보니까 너무 색다르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깨워주셔서 네, 무사히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언어를 하든 현지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를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2학년 정말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아, 사실 제가 하이텐션이긴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걸 정말 못하는데요.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새 학기 전마다 자기 전에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자요. 그래서 자주 주머니에 마이쮸를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움이요. 선생님이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진 스타일이라 일단 이렇게 간 다음에 나랑 같이 매점 갈래?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저희 퍼플키스 오늘 우아 선배님과 월클이 되기 위해 오늘 재밌게 열심히 놀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처음 입학하는데 너무 떨리지만 열심히 저희의 끼를 뽐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있고 화이팅!